x의 그래프가 x축에 접할 때 a,b에 대해서 a 플러스 b 값은 x축에 접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그 근을 갖는다. 2차 방정식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판별식이 판별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0이다. d가 0이다. 이렇게 한 점에서 듣는다니까요.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. 자, 그러면 판별식으로 바로 하시면 될것 같은데. x의 제곱 y는 x의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그냥 이런 거 쓰지 말까 식을? 옆에 다 있으니까 6b 마이너스 10 이렇게 된다. 선생님이 써야지 기억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d 이렇게 되면 얘는 a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6b 플러스 10 이렇게 나온다. 그럼 접하니까 0이 돼야 되는 거죠. 그럼 얘는 지금 a 2a b b 마이너스 6이 되니까 원전제곱식 고칠 수 있다.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b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9 이렇게 쓰는 거지. 플러스 10은 0.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10 그래서 0 되네요. 그래서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3의 제곱은 0. 뭐뭐의 제곱, 뭐뭐의 제곱이 0이 되려면 얘도 0, 얘도 0 이렇게 돼야 된다.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1, b는 3 이렇게 되겠어요.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은 2다. 그래서 5번.